안녕하세요, 게임드세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3일 새벽 엑스박스로 발매되는 신작들의 쇼케이스 엑스박스앤 베데스다 쇼케이스 2022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페르소나 시리즈의 게임패스 입점과 코지마 프로덕션의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와 파트너십,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스타필드의 게임플레이 영상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들이 가득했는데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격적인 반격의 힘이 어느 정도였을지 소식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It, something's off at the church. There's blood in the baptismal font, and pastor's gone missing. And my genius plan was to investigate it alone. 가장 먼저 소개된 레드폴은 프레이와 디스아너드를 개발한 아케인 스튜디오의 오픈월드 협동 FPS 게임입니다. 최대 4명의 플레이어들이 협동하여 섬마을 레드폴을 점령한 뱀파이어들에게 맞서게 되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오픈월드로 구성된 맵을 탐험하는 모습과 서로 협력하여 뱀파이어들을 퇴치하는 장면을 담았으며 Let's just get this done on my mark. 다양한 무기와 특수 능력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바로 포함됩니다.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은 특유의 몽환적인 세계관과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은 메트로베니아 게임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으로 전작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긴 바늘을 주무기로 활용하는 치명적인 사냥꾼 호넷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며 수많은 벌레들과 싸우고 과거에 얽힌 고대의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발매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하이온 라이프는 애니메이션 릭 앤 모티와 솔라 오포짓의 창시자인 저스틴 로일랜드가 참여한 FPS로 현상금 사냥꾼이 되어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외계인 총과 무기를 들고 인류를 마약으로 팔려는 외계인 카르텔에 맞서게 됩니다. 애니메이션만큼이나 독특한 세계관과 기이한 캐릭터들이 특징입니다. 오는 10월 25일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될 예정이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발로란트, 리그 오브 룬테라, 팀파이트 택틱스 등 주요 게임들의 게임 패스 합류를 알렸으며 기본 무료 게임이지만 게임 패스 가입자에겐 각종 얼락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겨울 안에 게임 패스에 합류될 예정입니다.
I'm sorry, Amicia. For Hugo. He's not dead yet. 플레이그 테일 레퀴엠은 잠입 액션 어드벤처 게임 플레이그 테일 이노센스의 후속작으로 흑사병이 만연한 14세기 프랑스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The macula is not just in Hugo's blood. It concerns everybody. And it can change. 이번 영상에서는 전작에서 살아남은 아미시아와 휴고 남매가 생존을 위한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담았으며 잠입과 기습을 이용한 다양한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이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포르자 모터스포츠는 서킷 레이싱 게임 포르자 모터스포츠 1편을 리부트한 작품으로 영상에서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트랙인 메이플 밸리가 신규 엔진으로 완전히 새로 제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적인 물리 엔진, 다이내믹한 시간 변화, 세밀한 데미지 표현,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한 현실적인 반사 효과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시리즈의 4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항공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체가 오는 11월에 추가되며 이와 함께 헤일로 시리즈의 대표 수송선인 펠리칸이 쇼케이스 당일인 6월 13일에 추가되었습니다. 오버워치2는 영웅들의 전투 장면이 담긴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으며 높은 기동성과 레일건으로 무장한 새로운 탱커 영웅 정커퀸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플레이 전환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5일에 플레이스테이션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얼리 액세스 될 예정입니다. 아라 히스토리 언톨드는 역사를 소재로 한 턴제 전략 게임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예술과 문화를 개발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고 국민을 통해 국가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PC로 발매되며 PC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발매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 하이아일은 엘더스크롤 온라인의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지역인 하이아일을 무대로 브레튼 종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PC는 현재 플레이 가능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은 6월 21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폴아웃 76 익스페디션 더 핏은 폴아웃 76의 신규 확장팩으로 에팔레치아의 경계를 넘어 폴아웃3의 DLC 지역이었던 더 핏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두 적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선보입니다. 오는 9월에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PC로 출시될 예정이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핫휠은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와 미니카 브랜드 핫휠이 콜라보레이션한 확장팩으로 멕시코 상공의 호라이즌 핫휠 파크에서 짜릿한 레이싱을 펼치게 됩니다. 80개의 트랙 조각으로 자신만의 트랙을 만들 수 있으며 번개처럼 빠른 10대의 새로운 차량도 추가됩니다. 오는 7월 19일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 텍스트는 물론 한국어 음성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보시면 아주 좋겠네요. 아, 재밌겠다. 아크2는 오픈월드 서바이벌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의 후속작으로 공룡과 인간이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원시 세계에서 전설적인 영웅들과 팀을 이루어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야 합니다.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그래픽, 100만가지 조합이 가능한 아이템, 사실적인 생물 AI, 강화된 PVE 콘텐츠 등이 특징입니다.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스콘은 황량하고 기이한 악몽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1인칭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지역들과 불안정한 주변 환경을 탐험하게 되며 다양한 기술, 무기, 아이템을 습득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1일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플린트락 더 시즈 오브 더는 신과 총이 충돌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로 사후 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신들의 언데드 군대에 대항해 세상을 다시 되찾기 위한 연합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끼와 총격전, 마법 등을 마스터하여 신들을 향한 피해 복수를 시작하게 되며 광활한 오픈월드에서 함께 싸울 동맹군을 모집하게 됩니다. 2023년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Hold great power. They are the dreams we weave into our shared story.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는 마인크래프트 세계관을 활용한 전략 액션 게임인데요. 다양한 생명체와 생물, 풍부한 자원으로 가득한 오버월드에 침략한 피글린들을 막아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건축 요소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말을 타고 자신만의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는 은하계 저편의 행성에서 펼쳐지는 오픈월드 농업 어드벤처 게임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세계의 광야를 탐험하며 외계 작물을 경작하고 나만의 농가를 짓게 됩니다. 로봇에 탑승하여 고유한 성장 패턴과 조건을 가진 수많은 식물 씨앗을 수집하게 되며 수확한 작물로 건물을 짓거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최대 3명의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거나 단순히 행성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건파이어 리본은 FPS, 로그라이트의 랜덤 요소, RPG의 전략성이 어우러진 스테이지 돌파 게임으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며 랜덤하게 구성되는 스테이지에서 무작위로 드롭되는 아이템을 사용해 다양한 빌드를 구상하게 됩니다. 스테이지의 구성은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무작위로 변경되며 영웅 특성, 무기,
지형에 따라 전투의 리듬이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는 10월에 플레이스테이션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라스트 케이스 오브 베네딕트 폭스는 탐정 베네딕트 폭스가 자신의 마지막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그린 메트로베니아 게임으로 부부가 살해되고 자녀가 실종된 오래된 저택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려 죽은 자의 마음을 탐색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러브크래프트의 악몽과 누아르, 20세기 초반 재즈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미로 같은 모험에서 악마와 싸우고 잠재의식을 탐험하며 정교한 퍼즐을 풀게 됩니다. 2023년 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에즈 더스크 폴스는 30년 동안 얽혀온 두 가족의 삶을 파헤치는 인터랙티브 드라마로 애리조나의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며 선조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겨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두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픽 노블과 같은 독특한 게임 환경이 특징인데요. 게임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따라 캐릭터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오는 7월 19일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는 동양풍 배틀로얄 게임으로 스팀 버전에 이어 엑스박스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60명이 참전하는 화려한 난전이 특징이며 중력을 거스르는 움직임, 방대한 근거리 및 원거리 무기,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아시아의 배경 속 전설적인 영웅들의 전투 액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는 6월 23일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펜티멘트는 16세기 바이에른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미스터리 롤플레잉 게임으로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여 선택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주인공은 25년 동안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휘말린 사파가로 살인범을 폭로할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내린 결정에 의해 근본적인 음모의 중심에 더 다가서게 됩니다. 오는 11월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얼리 액세스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협동 서바이벌 어드벤처 그라운디드는 정식 발매를 앞두고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개미 크기로 변한 10대들이 곤충들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해 기지를 구축하게 되며 무기, 도구 및 갑옷을 제작하고 생존을 위한 탐험을 시작합니다. 오는 9월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힐리오스. They search for someone who does not exist.
에레반 섀도우 레거시는 잊혀진 종족의 마지막 후손인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잠입 플랫포머 게임으로 신비한 힘과 첨단 장치를 이용해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죽어가는 회색 우주를 구해야 합니다.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디아블로4는 마지막 다섯 번째 클래스인 강령술사의 모습을 담은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개발자 게임 플레이 영상을 통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There's no linear path that you have to follow. We've got almost 150 dungeons in the game. There's all kinds of surprises as you're exploring. 150개에 달하는 던전과 지역 이벤트, 타 플랫폼과의 크로스플레이, 지정된 PVP 구역에서의 난투, 캠페인 종료 후 펼쳐지는 엔드 콘텐츠 등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We brought updates that were free to those who sailed the sea. Though there's always more potential within. 시 오브 시브즈는 시즌 7을 소개하는 뮤지컬 형식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새로운 꾸미기 기능과 이름 지정 등 각종 신규 콘텐츠가 추가되며 화물 적재 비용 절감 등의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오는 7월 21일에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레이븐 락은 마법 거울을 통해 신비한 왕국으로 떨어진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RPG로 캐터필러 퀸의 공포 통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왕국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독특한 3D 픽셀 아트 스타일로 구성된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실시간 전투가 특징으로 전투 기술을 연마하여 레벨을 올리고 보다 강력한 적에게 맞서게 됩니다.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코쿤은 림보와 인사이드의 수석 게임 플레이 디자이너 예페 칼센의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세계 안의 세계를 가로지르는 모험을 통해 우주의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가 담긴 구체를 통해 다른 세계를 오간다는 독특한 컨셉으로 다양한 기계 장치들을 조작하며 복잡한 퍼즐을 풀게 됩니다.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는 팀 닌자가 개발 중인 다크 판타지 액션 게임으로 중국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들끓는 후한 말, 이름 없는 민병 대원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중국 무술을 기반으로 한 검술 액션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영상에서는 삼국지로 익숙한 유명 장수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 플레이스테이션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아틀라스의 대표 RPG, 페르소나 시리즈가 게임 패스에 합류한다는 소식인데요. 현대 일본 거리를 무대로 페르소나 능력에 각성한 소년 소녀들이 만나 수많은 역경에 맞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주브나일 RPG 시리즈인데요. 페르소나 3 포터블, 페르소나 4 더 골든, 페르소나 5 더 로열 등 휴대용 이식작과 완전판 버전이 게임 패스에 추가되게 됩니다. 특히 최신작 페르소나 5 더 로열은 리마스터되어 최신 기종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페르소나 5 더 로열이 오는 10월 21일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되고요. 페르소나 3 포터블, 페르소나 4 더 골드는 아직 발매일은 미정입니다. 땡큐 휠. 안녕하세요. 코지마 히데오 です. 코지마 히데오가 이끄는 코지마 프로덕션은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게임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영상에 직접 출연한 코지마 히데오는 그동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첨단 클라우드 기술과 산업 트렌드의 변화 덕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코지마 프로덕션과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신작의 소식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단연코 화제가 됐던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이죠. 베데스다의 기대작 중 하나인 스타필드입니다. 이3 2018에서 첫 트레일러를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쌓여있던 작품으로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토드 하워드가 출연해 게임플레이 영상과 함께 게임의 전반적인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게임 초반 크리트라는 신비한 달에 도착하며 시작하는 게임플레이 영상은 1인칭과 3인칭을 번갈아가며 시점이 전개되며 외계 생명체를 비롯해 자원을 채취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해적들이 점거한 연구소를 탈취하기 위해 다양한 화기를 이용한 전투가 펼쳐지며 부스트 게이지를 소모하여 공중을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 초반 이후에 플레이어는 게임의 배경이 되는 콘스텔레이션 탐험팀에 합류하기 위해 수도 뉴 아틀란티스로 향하게 되며 다양한 NPC가 존재하는 거대 도시에 당도하게 됩니다. Welcome to Constellation. We have a lot to talk about.
We're all here because we're committed to the biggest question of all. 그리고 플레이어는 콘스텔레이션에 합류하여 은하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물을 찾고 비밀을 밝혀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들과 교류하거나 전투를 펼치게 되며 우주 해적에 합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는 캐릭터 외모의 모든 요소를 플레이어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고요. 세 가지 시작 기술을 제공하는 배경을 선택하게 됩니다. 각 배경마다 선택적 특성과 함께 고유한 장단점이 존재하며 기술 시스템은 레벨을 올려 새로운 기술을 잠금 해제하거나 기술 사용, 도전 과제 완료로 해당 기술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어 탐사 도중 채취한 자원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해 생존에 필요한 무기를 개조하거나 나아가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자신만의 우주선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우주선 또한 외형을 비롯해 다양한 모듈을 결합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우주로 나가 다른 함선과의 전투도 펼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플레이어는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행성에 착륙하여 탐험이 가능하며 100종의 환경이 조성된 이러한 행성이 1000개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필드는 오는 2023년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게임 패스에 포함됩니다. 와, 이렇게 많고도 많은 타이틀 정리하느라 꽤 힘들었는데요. 이 수많은 타이틀들이 모두 다 게임 패스에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니 와, 이 정도면 진짜 해자 패스 아닌가요? 아,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